더워. 안. 예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불려갑니다. 오늘 게임 바로 테놈이라는 공포게임. 바로 파네미루에 나오는 요게 이름이 테놈에죠. 그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파네미루가 굉장히 옛날에 조금 혐오감 주는 그런 느낌의 공포 괴물이 나왔었고, 이런 게임이 받아라! 공격이다! 헤드샷! 아, 스나이퍼! 잠이대 여자식을 죽이다니. 내 공격을 파악하니 대단해. 아, 나 지금 이제 학생한테 맞아서 갇혔어. 이지임에 당했네.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. 나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겠죠. 뻔하지. 하지만 1층 가면 문이 안 열리겠죠. 열쇠 없고 나가면 끝이라고요. 얼마 칠 수 있나 보자. 여긴가? 무슨 계단 이런 뒤에 현관문을 놔두냐. 아. 하나님. 하나님. 괴물 안 나와요, 지금? 나 믿고 나가도 돼? 괴물 나가면 님도 끝나고 나도 끝나는 거야. 말했어. 아닌 것 같은데? 옆에 괴물 있는 것 같은데? 저 뭐야! 글자 홍대의 거리야! 100%야! 저거 다리 봐보세요. 미쳤어. 굉장히 섹시해. 괴물에게 버그가 걸리지 않는 이상 걸리면 즉사라고요? 그러면 두 손 모아 버그가 걸리길 기도해야겠다. 안 돼! 아, 괴물, fucking. 잠시만요. 미친놈아, 또 못 찾아! 뭘 찾으라는 거야, 또, 나한테. 이거 버그 아니야, 이거? 나가면 된다고요, 그냥? 제발. 너희 내 길을! 맞습니까? 이게 접니다, 여러분들.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어요.